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비만연구실 최영진입니다. 저희 비만연구실에서는 비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결과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해서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질까? 난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 그만 먹고 싶은데도 자꾸 먹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깊은 심리적인 혹은 약간 중독적인 이유가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으니까 조금 먹어보고 아 참 맛있다 하고 그만 먹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점점 먹다 보면 이게 맛있기 때문에 이제 과식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 내가 어젯밤에 또 왜 그렇게 치킨을 많이 먹었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갈망하고 절제하고 또 폭주하고를 반복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중독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과 심리를 바탕으로 먹는 행동이 유발되는 이걸 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행동이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행동들은 어떤 인지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할 것 같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고요. 또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우울하고 화가 나니까 먹어야겠다라는 감정도 있고 또 동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동기가 높아가지고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동기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시기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동기가 낮아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동기와 감정과 인지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한꺼번에 주는 이런 심리적인 큰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치료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미 인지행동치료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상당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잘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앱이나 아니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 아니면 의료기기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과나 아니면 다른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데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비만이나 식습관 치료에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에 왔다 갔다 해보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듣죠. 열심히 이제 체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까지도 뭐 열심히 해봐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거 관리해봐야 또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이제 포기하는 날이 오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관찰하다 보니까 그 포기하는 날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점수가 뚝 떨어지니까. 그럼 그날 바로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고치고 그 친구랑의 관계, 직장에서 스트레스 뭐 이렇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힘내봅시다. 우리 더 용기를 내봅시다. 이렇게 동기 강화도 하고 이런 걸 했더니 다시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히 한 달에 한 번씩은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당신의 음식 중독 지수는 어떻고 당신의 감정적 섭식 점수는 어떻고 같은 좀 더 심화된 코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을 하고 또 근본적인 감정과 인지를 치료하면은 지속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 비만과 식습관은 해로운 행동이 되는 그 상황 내가 왜 많이 먹지? 회식 때 먹나? 아니면 뭐 내 사무실 밑에 간식이 있어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먹나? 이런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감정, 난 우울할 때 먹는지, 아니 난 짜증날 때 먹는지, 아니 초조할 때 먹는지 삶의 원인들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하루에 바꾸는 건 아니고 이렇게 두 달, 세 달간 누구와 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아예 삶이 변했으니까. 식습관이 변했으니까.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과 관리가 필요하고 뭐 개인 비서가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디지털 앱이나 플랫폼이나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치료하는데 이제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앞으로 잘 보시고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부학교실 비만연구실 최영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